안녕하세요. 카메라의 담따입니다. 이번에 효로로몰에서 신제품을 협찬해 주셔서 DJI 매빅3를 활용한 촬영 팁을 공유해 드리려고 제주도에 왔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제품 스펙 등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제 채널 성격에 맞게 드론을 활용한 촬영 팁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조정 스킬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네마틱한 연출 촬영 방법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촬영에 대한 모든 팁,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매빅3에 대한 간단한 스펙 요약과 촬영 원본과 보정 후 결과물 공개, 시네마틱한 드론샷 연출을 위한 촬영 노하우 공개, 안전비행에 대한 주의사항, 이렇게 크게 세 챕터로 나눠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빅3에 대해 간단하게 스펙 정도 짚고 넘어가자면, 크게 매빅3와 매빅3 시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은 애플 프로레스 422 HQ 촬영이 가능한지와 내장 1테라 SSD 탑재, 그리고 스마트 컨트롤러와 추가 ND 필터 유무 차이 말고는 같은 스펙인데요. 가장 주목할 점은 포스터드 센서를 탑재한 핫셀블라드 카메라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소지하고 있는 매빅2 프로가 1인치 센서인 걸 감안하면 이번 매빅3가 상당히 큰 센서가 탑재된 셈인데요. 간단히 비교하자면 알파7S 3 같은 풀프레임 센서가 이 정도 크기라면 크롭바디인 알파6600이 이 정도 크기, 포스터드 센서 사이즈인 GH5가 이 정도, 1인치 센서인 RX10 마크4가 이 정도 센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듯 이번 매빅3는 더 이상 드론용 작은 센서가 아닌 웬만한 카메라급의 센서 크기가 탑재된 것입니다. 물론 센서 크기가 촬영 결과물의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겠지만 안부의 노이즈 감소, 디테일 표현 등 분명 이점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빅3 출시 당시 가격이 공개되고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매빅2 프로에서 매빅3로 기변을 고민했었는데요. 직접 써보고 나니 출시가만큼의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5.1K 50p에서도 만족스러웠고 무엇보다 4K에서의 120프레임이 압권이었습니다. 사실 출시 당시 스펙만 보고 120프레임의 퀄리티에 별 기대를 안 했었는데요. 분명 고속 촬영에서 해상력 등이 떨어지는 별 감흥 없는 스펙 정도로만 여겼었는데 직접 촬영해보고 후반 작업에서 톤을 만져보는데 기대 이상의 퀄리티였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 충분히 기변을 고려해 볼만 했습니다. 하지만 듀얼 카메라의 탐색 모드는 실망이었습니다. 애초에 촬영 목적의 카메라가 아니라고 DJI 측은 이야기했지만 일반 유저들이 이 탐색 모드를 얼마나 활용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듀얼 카메라를 포기하고 메인 카메라에 집중해 센서 사이즈를 늘리든 렌즈 구경 등을 더 넓혀 메인 퀄리티에 더 집중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매빅3로 촬영한 원본과 후보정한 결과물을 비교한 영상을 보고 난 후 본격적으로 시네마틱한 드론샷 연출의 팁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보신 것과 같이 5.1K에서는 물론 4K 120프레임에서도 뛰어난 화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매빅3로 찍은 이 장면이 없었다면 아마도 다들 그냥 좋은 카메라로 찍었구나 싶었을 텐데요. 이곳은 사전에 계획하고 방문한 곳이 아니어서 비행 및 촬영허가를 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비행하지 않고도 촬영할 만한 스팟을 서치하다 보니 이곳에서 매빅3를 이용해 깊이감 있게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빅3를 비행하며 촬영하지 않고 그라운드에서 촬영한 소스들입니다. 저처럼 카메라와 드론을 다 가지고 있다면 굳이 이렇게 매빅3를 그라운드에서 활용할 필요 없겠지만 분명 취미로 드론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듯 싶어 이렇게 꼭 드론을 비행하지 않고도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비행 및 촬영 허가를 미처 못 받았거나 허가 받기 힘든 지역에서도 이렇게 메인 카메라로서 활용 가능할 듯 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날씨에 가장 기온이 낮은 일출 타이밍에 맞춰 비행을 해봤었는데요. 27분가량 비행하고 배터리 잔량이 15%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넉넉한 비행 타임 덕분에 좋은 소스를 찍기에는 전혀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더 커진 센서는 12.8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 덕분에 하이라이트와 안부의 디테일을 충분히 조화롭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네마틱한 드론샷 촬영에 대한 본격 팁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의 주 내용은 특별한 조종 스킬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좋은 샷을 만들어내는 노하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출과 일몰 타임을 놓치지 말자. 자연광을 활용한 인물 촬영 팁 영상에서도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만큼 어느 시간대에 촬영하는지에 따라 영상의 톤 앤 매너가 결정됩니다. 제 채널에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자연광 활용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인데요. 인물 촬영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샷에서도 자연광의 효과적 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공간에서도 일출과 일몰 타임을 잘 잡아 촬영한다면 멋진 샷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일출 타임에 맞춰 촬영한 샷입니다. 대낮에 찍었다면 밋밋하고 평범한 재미없는 샷이 됐을 것입니다. 위험하게 새에게 근접비행에서 촬영한 것도 아니고 드론 무빙이 드라마틱하게 크지도 않습니다. 이 장면들이 제 마음에 들게 하는 요소는 딱 하나입니다. 일출 타이밍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잡아줬기 때문에 좋은 샷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 역시 풍력 발전기 등이 미장센을 살려줬지만 역시나 큰 역할은 일몰 타임에 해가 분위기를 잘 잡아준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데요. 길어야 일출 후 30-40분 내외, 일몰 전 30-40분 내외입니다. 이 시간만 잘 활용하면 특별한 드론 조종 스킬 없이도 좋은 분위기의 샷을 담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가 쨍하게 뜨지 않는 날씨에도 일출 직후나 일몰 직전은 대낮에 담을 수 없는 시네마틱한 분위기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일출과 일몰 타임을 놓치지 말고 꼭 트라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여주고자 하는 피사체를 한 번에 노출시키지 말자. 보여주고자 하는 피사체를 처음부터 보여주지 말고 포그라운드의 미장센을 활용하는 샷입니다. 이런 샷은 보여주고자 하는 피사체를 포그라운드에 가려줬다가 보여주는 시네마틱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 장면은 도로를 달리는 차로 시작해 그 차가 달려가는 방향에 한라산이 있음을 보여주는 샷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와 한라산을 처음부터 같이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 샷에서 스토리텔링이 가능합니다. 이 장면은
자동차 탑뷰의 타이트로 시작해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도로 양옆의 풍경을 샷 후반에 보여주는 무빙입니다. 조정 방법은 자동차 이동 속도에 맞춰 후진하다가 고도를 업해주면 됩니다. 처음엔 도로 위 자동차만 보이다가 후반부에 도로 양옆 풍경을 보여줌으로써 한 샷에서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집니다. 이 무빙은 해안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씬 등 주변 풍경을 시네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고도 상승만으로도 샷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인물이 있는 경우에는 인물의 무빙과 맞물려 워킹해 준다면 효과적으로 응용 가능합니다. 이 샷과 같이 좌우 사이드 이동과 고도 변화로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전진과 함께 고도 상승하며 포그라운드를 벗겨져 나가면서 피사체를 보여주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역이용해서 무빙을 반대로 해서 피사체를 프레임인 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후진하면서 기체를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1인 오퍼레이터로서의 우리들은 후방을 동시에 주시하며 구조물을 피해 후진하기란 꽤 위험한 워킹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샷은 전진 워킹으로 전방을 주시하며 촬영하고 편집해서 리와인드 시킬 것을 감안하고 촬영한 샷입니다. 아무리 드론에 후방 센서가 있다고 해도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센서가 구조물을 인지해 구조물을 피하거나 멈추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드론 추락 사고 중 대부분이 조종자가 카메라를 통해 볼 수 없는 후진 이동이나 사이드 이동 시 구조물과 충돌해 추락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렇듯 편집에서 리와인드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보여주고자 하는 피사체를 영상 초반엔 제한적으로 노출하고 후반부에 드러내면 처음부터 한 번에 다 보여주는 샷보다 좀 더 임팩트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샷 한 샷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샷 구성을 생각하며 촬영한다면 좀 더 다른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일출과 일몰 타임을 놓치지 말자. 보여주고자 하는 피사체를 한 번에 노출시키지 말자. 이 두 가지만 염두하고 샷을 구성하는 스킬만 키워도 좋은 샷을 촬영하는 데 도움될 거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촬영할지 큰 계획 없이 우선 이륙시키고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냥 촬영하기보다는 이륙 전 충분히 그 공간을 어떻게 보여줄지 대략적인 구상을 해놓고 한 샷 한 샷 만들어 찍는 연습을 한다면 배터리 한 팩으로도 충분히 그 공간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의 드론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추락에 의한 파손이나 분실 때문에 드론을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취미로 드론을 즐기는 분들 중 일부는 중요한 부분을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간과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지구자기장 교란 수치입니다. 매빅과 같은 센서형 드론은 항상 제자리를 유지하고 현재 이륙 지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GPS 센서와 지자기 센서 덕분입니다. 지구자기장 교란 수치가 높은 날에는 이 센서들이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의도치 않게 드론이 호버링도 안 되고 때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정하는 거와 상관없이 한쪽으로 계속 흐르다 구조물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 센서가 제 역할을 못해주기 때문에 자동 리턴 투엄 기능도 수행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구자기장 교란 수치가 높은 날에는 아무리 드론 조종에 능숙한 베테랑이어도 내 뜻대로 컨트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우주전파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자기 교란 수치가 4 이하이면 안전단계,
5 이상이면 주의 단계, 6 이상이면 금지 단계입니다. 되도록 수치가 5 이상인 날은 드론을 날리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드론을 날리기 전 사전에 꼭 지구자기장 교란 수치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갖기 바랍니다. 드론을 날리려면 필수로 알고 계실 비행공격을 알려주는 드론플라이라는 앱인데요. 이 앱에서도 지구자기장 교란 수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주전파센터 홈페이지에서 경보 알림센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알림을 신청하면 지구자기장 교란 수치 등이 높은 날에 문자나 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론 운영에 대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지만 이번 영상은 가장 기본이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드론플레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초보 때부터 많이 배웠던 곳인데요. 드론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입문자라면 꼭 드론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배우고 날리시길 추천드립니다. 드론은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지만 제일 우선이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드론의 추락, 파손, 분실뿐만 아니라 조종자의 실수로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물에 피해를 입힌다면 안 되겠죠. 하늘을 나는 기체이니만큼 꼭 법규를 숙지하고 이것을 지키며 안전비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카메라에 담다 채널은 앞으로도 촬영에 관한 모든 팁을 공유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